이번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것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탄핵 정국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기자. 네, 오늘 탄핵 소추안 결과가 나오기 전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6.38포인트, 0.31% 떨어진 2024.69의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약세를 나타낸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왔던 삼성전자도 오늘 만 원, 0.56% 떨어진 178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 쌍끌이 매수에 나섰지만 순매수 규모는 약 570억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567계약을 순매수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이 주가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해 브라질 증시의 경우에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었지만 신흥국 시장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을 저점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식시장의 호재가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 이슈보다는 결국 펀드멘털이 주식시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국내 이슈보다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유가, 금리,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004년 탄핵 정국 때에도 거래 대금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부진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국정혼란으로 재정정책 역시 뒷받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9.73포인트, 1.66% 오른 594.3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